충북과 세종시가 갈등의 원인이던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두 사업 예산을 모두 이번 국회에서 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의식한 듯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모두를 충청권이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대로 그리고 제2경부, 제2경자로 이렇게 추진한 것이 좋겠다. 이것이 충청권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가교통망 계획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와 중부고속도로 정책과 해소 문제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비롯해 8개 현안 사업이 공동 건의문에 담기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서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경쟁 구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세종시의 대립 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살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충청권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산을 살려내야 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활을 건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